민수기 22장 21절에서 41절 믿음의 눈을 깨워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트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1절에서 35절 발람과 그의 나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의 내면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발람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함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내면의 중심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가는 길을 막으셨고 발람이 탄 나귀를 통해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내 욕심과 욕망,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거짓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41절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다.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는 소식을 듣자 성읍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발람이 자신은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하며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게 찾아온 시련과 문제로 인해 믿음의 눈이 가려져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과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노라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